명예 시민사서 천사 워크숍이 11월 30일 유기농 박물관 다목적실에서 열렸습니다. 이 자리에는 남양주시내 공공도서관에서 활동하고 있는 명예 시민사서 20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시민사서들의 하루를 다룬 동화 연극이 펼쳐지고 2011년 운영 경과 보고에 이어 명예 시민사서 위촉장 수여가 있었습니다. 2011년 바로바로 서비스 확대 운영과 2012년 도서관 사업에 대한 설명과 더불어 의견 수렴이 있었습니다. 참석한 명예 시민사서들은 그동안 활동하며 겪은 이야기와 건의사항 등 다양한 의견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남양주시는 시민 평생학습을 위한 휴일 없는 도서관을 운영하며 명예 시민사서들을 모집해 활동을 지원해왔습니다. 명예 시민사서를 위한 워크숍을 마련함으로써 도서관 상호 연계 시스템 구축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시민 워킹그룹을 활성화하는 데 도움이 되길 기대해봅니다. 쾌TV 조근입니다.